내일 시장을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시장을 대처해야 될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 뭐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뭐 12월에 올렸던 거 그대로 다 뺐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시장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네. 또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많이. 네. 지금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투자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투자 이전에 시장이라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계속 네.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건 시장이 안 좋을 때 보통 이제 멘탈이 깨진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을 할 때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 기법에 대한 부분들 해야 되겠지만 네. 또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이게 그 투자 심리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 책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런 책들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아주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걸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깝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면 차라리 시장을 그냥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시장에서 차라리 시장을 안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장중에 이제 코스피 쪽 조금 이제 아래꼬리를 달게 이제 서서 이제 변동성 좀 완화가 될까라는 뭐 기대를 좀 했었는데 오늘 가꾼 전략은 딱 또 다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하락 제한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일단 외국인의 선물 매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HTS 같은 경우는 제가 쓰면서도 이 선물 차트의 미결제 약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죄송한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HTS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시고 지금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은 선물이 오늘 6,548계약 정도 매도위가 잡히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매수 청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매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후에 선물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아마 지금 미결제 약정이 동반해서 같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시장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가 되게 되면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을 보실 때 뭐 많은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외국인의 선물시장을 외국인 선물 동향도 보시면서 네. 그리고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외국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거의 유사하게 전개가 비슷하게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물 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동반해서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미결제 약정이 적어도 추가로 이제 증가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2,400포인트에서 바닥을 잡는다. 2,300포인트 바닥을 잡는다. 그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선물 시장과 종합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지수였던 하방위성에 대한 부분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관망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종목별 등락형을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하락 종목수가 1,100종목입니다. 근데 이 현상이 언제부터 지금 코스닥이 시작이 됐냐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요 화면을 보시면 요 날입니다. 요 날부터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러게요. 요 날부터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가 쭉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별 등락현을 보시고 적어도 이제 종목별 등락현을 보셨을 때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지금 1,100종목 넘게 계속해서 하락 종목 우위수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적어도 하락 종목수가 1,000종목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좀 나눠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지표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코스피 쪽에서는 네. 외국인의 선물 수급 쪽을 살펴봐야 되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하락 종목 개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네네. 타이밍이 올 때를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봐야 될 업종이나 섹터를 골라야 하는데 네. 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래도 뭐 실적이나 좀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쪽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실적 좋은 것들은 이제 뭐
뭐 전력 설비 같은 게 HD, 현대 엘렉트릭 이런 것들 상당히 흐름이 괜찮고요. 테크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테마가 아니라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내일적 유망 섹터를 고르다 보니까 이번 주 일정을 좀 살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XR 관련주. 이제 유망 섹터 좀 가지고 왔는데 1월 19일 날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비전 이제 프로. 사전 판매가 네. 시작이 되고 이제 조기 품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테마가 어떤 게 갈지는 조금 확률적으로 좀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지금 네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보고 이 이슈가 조금 그래도 당일날 아니면 하루 전날이라도 조금 이제 반응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좀 선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XR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아시겠지만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온 디바이스에 관련돼가지고 갤럭시 24 요 같은 경우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반응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개별 종목군들 쪽으로는 개별 테마들 쪽으로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라온텍이라든지 ITM 반도체 뭐 MP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이제 내부 디스플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 좀 해봤습니다. 다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다 가진 않을 것 같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주목할 만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XR 같은 경우에 또 XR 컨텐츠 이쪽을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온텍, 아이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 그리고 MP라든지 자이언트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앱 컨텐츠 이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XR 관련주 그 중에서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전 프로 이제 네. 공개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비전 프로의 수혜주는 어떻게 될지, 비전 프로 자체가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네네. 평가가 될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도 그래도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지 않을까요? 아, 있습니다. 근데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 먼저 드릴게요. GS이라는 말씀 GSD? 드리고 싶은데 네. 요거 제가 이제 그 주목할 만한 테마에서 말씀했지만 이슈에 따라서 GSE도 마찬가지로 이슈 관련주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중동 관련된 이슈가 단기간에 식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홍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 중동 리스크가 좀 확장이 되게 되면서 일부 이 개별 이 홍해 관련주들 흥하이온이란지 흥구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한적으로 움직이다가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석유 유통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설레발 앞서 가보자면은 석탄 관련주라든지 쪽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GSE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커스 맞춰보시면 되고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르 국영 에너지 자회사인 카타르 에너지가 안보상의 이유로 이제 홍해를 통한 그 LNG 운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제까지 LNG 가격이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LNG 가격이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지정적 리스크 이런 이슈들로 인해가지고 테마는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NG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 가격 전략 볼까요? 네, 말씀드리면은 이제 만약 이 종목을 오늘 종가나지 내일 시초가에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4,900원 정도 일단은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4,900원 정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제 나왔던 변동성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에서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그리고 선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3,850원 정도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일 한번 시초가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으로 GSE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희 시초가에 한번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시고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